꼭지점의 좌표가 A 0.3, B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C 4, 0인 삼각형 ABC가 있다. 그림과 같이 AC는 AD, 같다. 되죠. 이두 개가 같다. 그리고 되도록 점 D를 선분 AB 위에 잡았고, 점 A를 지나면서 DC와 평행, 그렇게 해놨죠, 그죠? 평행 선분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P 좌표를 구하는 거네요. 자, 일단 AC 길이를 먼저 구합시다. AC 길이는 루트 16 더하기 9가 되죠? 는 5가 됩니다. 자, 이게 5가 되면 이 5가 되고, 자, 여기까지 길이 구해볼까요?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루트 마이너스 5, 25 플러스 9하고 3이니까 12죠? 12의 제곱은 144. 169. 169면은 13이 되죠. 그럼 여기가 8이 됩니다. 8이 되면은 지금 평행하니까 지금 유지되죠. 이거 8대. 그죠?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13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P점 구할 때는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13 대 5, 이렇게 외분점 하면 되죠, 그죠? 즉, 점 BC, BC를 갖다가 13 대 5로 외분하는 점이 P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B,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5하고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9하고 0, 이걸 13대 5, 외분점, 13에서 5를 빼면은 8, 4, 3, 12, 52, 마이너스 25 더하기 25로 바뀌죠. 는 8분의 77 되고, 그 다음 8분의 0, 45,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P의 좌표는 8분의 77, 8분의 45가 되어서 5번이 됩니다.